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첨의 스승이며 남명 조식의 수제자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맹활약한 정인홍의 인물상을 탐색해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홍은 1535년 아버지 정륜과 어머니 진주 강씨의 첫째 아들로 합천에서 출생했으며 고조부 때 이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부터 최영경, 김효원, 곽재우 이산의 정구 이발 등과 함께 남명 조식을 찾아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남명 조식은 정인홍의 자질이 비범함을 알고 만년에 차고 다니던 칼을 주면서 경계를 삼도록 하였습니다.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75년 40세에 환관 현감이 되었으며 동인에 가담하여 서인의 정철, 윤두수 등을 탄핵하려다가 도리어 해직당하고 낙향합니다. 1589년 54세 때 기축옥사가 벌어져 서인 쪽 정철에 의해 이발등 동인이 대거 몰락했는데 이때 정인홍도 함께 삭탈관직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세자 건조 문제로 정철이 유배될 때는 이산해와 함께 정철의 사형을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동문수학한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그도 합천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성주에 쳐들어온 왜군을 물리쳤고 고령군 무게 전투에서는 매복하고 있다가 왜적을 격파했습니다. 이어서 초계 안원역, 진주성 등에서 승전을 거두었지만 왜란 중에 함께 의병에 참전했던 아들 정현을 잃기도 했습니다. 1594년 상주목사, 영해부사 등에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고 이어 제수된 형조참회, 부승지 등도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1598년에 정유재란이 종결되자 합천으로 다시 낙향하였다가 1년 후에 홍여순이 대사원에 임명되자 홍여순은 간악한 성격을 가졌다고 임명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때 정인홍은 북인을 쪼개 자신을 따르는 기자원, 이첨, 유몽인을 중심으로 대북파를 형성했고 홍여순을 지지하는 유영경도 그를 따르는 박홍구, 박승종과 소북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인홍이 조정 관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영경이 주도하는 소북파에게 완전히 밀려 1608년에 선조가 사망할 때까지는 소북파가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1606년 영창대군이 태어나며 당시의 영의정인 소북파의 유영경일파가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지지하자 제하에 있던 73세의 정인홍은 광해군을 지지하며 유영경을 규탄하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정인홍의 분노에 유배형을 내렸는데 정인홍이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에 선조가 죽어서 정인홍은 풀려났고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유영경은 유배지로 가다 자결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광해군 때 대북의 영수로서 일품의 관직을 지닌 채 고향 합천에 기거하면서 외곽에서 이첨, 이산해 등 대북파의 실세를 지원합니다. 대북파의 고문으로서 멀리서 조정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1612년 77세에 의정부 좌찬성을 거쳐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이첨, 허균 등과 함께 개축옥사를 일으켜 임목 대비의 친정아버지 김재남과 영창대군의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1614년 영창대군의 사형 여론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고 영창대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1617년 82세에 인륜에 어긋난다 하여 임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였으나 폐모론이 단행되자 광해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합천으로 낙향하여 인조반정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성에 올라오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합니다. 강직하고 배타적인 성품 탓에 남인의 류성룡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광해군이 즉위하고 난 뒤에도 남인 계통인 이완과 이현적의 종사를 반대하며 오직 스승인 남명 조식만을 존경하였습니다. 정인홍의 이런 태도는 성균관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 북인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서인과 남인이 손잡게 만들어 인조반정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정인홍은 인조반정으로 축출되고 서인들에 의해 간신으로 지목되었지만 그 원인은 권세를 좇은 이첨이 그를 화살바디로 자주 내세운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첨은 무슨 말만 하면 이거 정인홍이 시켰다. 예, 정인홍도 나와 뜻이 같다. 치고 주장하며 아예 정인홍 이름으로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인홍에겐 사후에 알렸죠.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바로 체포된 뒤 한성부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했는데 명나라를 배신한 죄와 폐모살제란 죄명으로 차명당하니 그의 나이 89세였습니다. 정인홍의 제자인 정홍과 오리정승 이원익은 정인홍은 젊었을 때는 사리가 분명했으나
나이 80세가 넘은 이후부터 정신이 흐려져서 이첨에게 속고 이용당했다며 정인홍의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곽재우 역시 의병장을 지냈지만 정인홍처럼 배타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의병장으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계에 머물며 특유의 배타성으로 정적을 양산한 정인홍은 인조 반정 이후 의병장으로서의 활약마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정인홍이 처형되자 정인홍의 문도들은 비분관계하여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이로 인해 합천 등 여러 고을에는 벼슬하는 사람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문하생들은 고종 즉위 전까지만 해도 출세길이 막혀 있었으며 정인홍 자신도 1908년에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의 건의로 복권이 되고 자의정의 직위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내암 정인홍의 인물상에 대해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오성 이양복과 더불어 당쟁에 휘말리지 않고 명제상 노릇을 한 한음 이덕형의 인물상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